조합법입니다, 조합. 자, 조합은요, 순열하고 나눈다. 조합은 봐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요. 됐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N개를 택해서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줄 서지. 근데 이번에는 그냥 N개 중에서 R개 뽑고 끝나버려. 그게 경우야. 알겠냐?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얘를 나열을 했단 말이야. 그 경우를 계산하고. 여기서는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지. 맞나? 뽑는 경우에서 끝나버려. 알겠니? 나열 안 했다. 네, 나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중복이 가능한 거. 예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때 얘기했던 거. 악수하는 경우. 또는 대표 뽑는 경우. 악수하는 경우야. 여기서, 이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악수를 시킨대. 됐니? 이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악수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라고 물었어. 맞지? 근데 봐봐. 순열로 계산하면 이게 여섯 명이 6P2가 되겠지. 여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으니까. 근데 순열에는 6P2 하면 뭐가 나와요? 30. 6P2 하면 30 나오죠. 6 곱하기 5니까. 맞지? 근데 거기에 어떤 경우가 들어가 있냐면, 진영이가 유진이하고 악수를 했어. 맞지? 그 다음에 또 진영이는 지수하고 또 악수를 했어. 근데 그 다음 또 뭐, 진영이는 유진이, 유진이는 진영이하고 또 악수를 했어. 그러니까 A와 B가 악수한다는 말 봐. B와 A가 악수한다는 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잠깐만.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뽑아놓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한 조합은. 나는 악수하는 거, 진영이하고 유진이하고 악수한다는 건 한 번만 들어도 돼. 맞지? 그거 몇 가지 있는 서른 가지로 서른 가지 있는 거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진영이랑 유진이 악수하고, 유진이랑 진영이 악수하고, 지수랑 유진이 악수하고, 유진이랑 지수도 악수하고, 진영이랑 지수도 악수하고, 지수랑 진영이랑 이게 다 포함된 거야. 근데 난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어차피 이거 둘이 악수했다는 순서 의미 있나는 거? 없잖아. 맞지? 그래서 나눠줘야지. 하나로 쳐줘야 되니까. 맞지? 그걸로 그러니까 방법이 있겠지만 나눠준다면 몇 가지? 15. 15가지가 나옵니다. 왜? 두 가지씩 주면 되니까. 맞지? 무슨 말인지 얘들아. 네. 그 나눠주고 나면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본다? 조합이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해보자. 우리 반에 청소도 한번 4명을 뽑아야 돼요. 그럼 6명 중에 4명이지. 맞지? 그러면 6P4 해버리면요, 내가 이렇게 A, B, C, D를 뽑았어. 맞지? 뭐 이렇게 했거든. 진영이 뽑고 A, B, C를 뽑았어. 됐나? 그러면 내가 두 번째 A 뽑고 B 뽑고 진영이 뽑고 D를 뽑았어. 됐나? 근데 야가 와, 나 첫 번째 당첨됐다. 내 세 번째 똑같지 이거. 어차피 청소도 한 번이야. 그 순서가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 없는 거는 나눠줘야 돼. 알겠어요? 조합은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뭐 이거는 대부분 N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자,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 거기서 끝났지. 나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한다? N, C, R라고. 여기서 나오는 C는요, 콤비네이션 A 약자입니다. 알겠어요? 됩니까? 그래서 아, 얘를 보고 조합이라 하는 거구나. 됐어요? 아씨, 콤비네이션 쓸 수 있는데 왜 안 붙지? 써봐요, 카면. 써봐요. 됐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잘 들어라. 아까는요, NPR에서 중복된 걸로 나눠주는 거네. 근데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했어. 6명 중에서 3명을 뽑았대. 만약에. 맞지? 그러면 중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 B, C를 뽑았는 거랑 B, A, A, C, B를 뽑았는 거랑 같아다. 또 B, A, C를 뽑았는 거랑 B, C, A를 뽑았는 거랑 같아다. C, A, B를 뽑았는 거랑 C, B, A를 뽑았는 거랑 이거 여섯 개는 다 똑같은 거야. 나는 여섯 명 중에서 청소단 번 세 명을 뽑았다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똑같은 애들이야, 전부 다.
맞나? 그 얘는 3개면 3으로 나눠주면 망하는 거야. 아까는 악수니까 몇 개로 나눠줬어? 2. 2로 나눠줬지. 근데 그게 2가 아니라 원래는 2 팩토리얼로 나눠준 겁니다. 알겠어요? 네. 5번에는 3개가 중복되는 거지, 3개가. 맞지? 네. 그 3개로 얘들끼리 줄 설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다 없어줘야 돼. 근데 3개로 줄 설 수 있는 게 우리 3팩토리얼을 했잖아. 네. 총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결론적으로 이거 전부 다 그냥 뭔데? ABC야, 물론적으로 뽑힌 거는. 맞나? 만약에 4명 보면 어떻게 해야 돼? 4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지.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케이스는요, NPR에서 R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니? 근데 아까 우리 N-R, N점이면 NPR이 뭐라 했어요? 식은 N팩에서 N-R팩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근데 여기에 내가 뭘로 나눠줘야 되거든? 지금 R팩 나눠줘야 됩니까? 네. 그래서 R팩으로 나눠줍니다. 맞지? 이게 지금 뭔데? NCR입니까? 중요한 반응들은 NCR입니까? 네. 맞지? 근데 얘는요 뭐라고요? 왜 R팩? 아니 NCR에서 주 뭐가 R, 다시 R팩이 왜 N-R팩이랑 같이 있어요? 나눴잖아. 나눴잖아. 그러면 N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NPR에다가 R팩분해라고 하잖아, 지금. 아,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다시. 그러면 N 잘 봐라. 이거 중요한 거야. NCR이 나왔지. 근데 NCR은 이거지. 왜? 이게 뭔데? NPR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어, 쌤, 그럼 얘는? 얘는요? N-R이 되고요. 동그라미 친 거는 요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친 거 있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봐봐.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 말이거든 지금. 네. 6C3은 봐봐. 6C3은 뭔데요? 6팩토리얼을 2팩 4팩이거든요. 이게 뭔데? 자, 요게 뭐야? 6P4잖아. 아까 적었지? 요거 말이야, 요거. 네. 요게 6P4지? 네. 그걸 4팩으로 나누는 게 6C4잖아. 맞나? 근데 요렇게 보면 어떻게 돼? 요게 지금 뭔데? 6P2지? 근데 이걸 2팩으로 나눈 거지? 그럼 6C2네, 이건. 자, 봐봐. 내가 지금 문자로 정리하니까 약간 헷갈리죠? 그럼 쉽게 숫자로 봐봐. 내가 이렇게 해줘. 봐봐. 우리 몇 명 있어? 여섯 명 있다, 맞지? 맞나? 여섯 명 중에 폭탄 한 명을 고르는 방법. 만약에, 아, 진영이 여기야? 자, 여섯 명 중에 진영이를 고르는 방법. 맞지? 네. 이랑, 여섯 명 중에 진영이를 고르, 그니까, 내가 이렇게 하네. 소개팅 나갔어. 미팅 나갔어. 대학 가면 갈 거 아니야, 맞지? 대학 가면 갈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미팅 하는 방법에서 내가 폭탄하고 안 만나는 방법. 그러니까, 아, 쌤, 얘가 이해가 안 되네.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숫자로 줄게.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야. 6C4는 6C2랑 같단 말이거든요. 6C5는 6C1이랑 같단 말이야. 7C2는 7C5랑 같단 말입니다. 이거 적어볼까? 얘는요, 7팩을 5팩으로 나눈 거에다가 2팩 또 나눈 거지. 아... 다시, 천천히 다시 보자. 쌤이 문자를 넣어가 이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문자 많이 쓴단 말이야, 고등학교는. NCR은 NCN-R하고 똑같단 말이거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네. 결론을 갖고 역으로 한번 해보자. 너가 이해되라고. 얘 쓰면 얼마 돼요? 얘는 NPR을 뭐로 나누는 건데? R팩으로 나누는 거지. 네. 맞나? 네. 근데 NPR이 뭐였는데? N-R팩에 N팩이었거든. 맞아요. NPR이. 네.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R팩분의 1한 거지. 근데 얘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본다. 똑같으면 얘는 npn-r이다. 맞아요? 네네. 그 얘 다음에 n-r 가면 되지. 똑같잖아. r 자리에 n-r 집어넣었으니까. 맞나? 그럼 얘는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n 팩에 얘에서 얘 뺀 거였지 원래? 네. 얘에서 얘 뺀 거였지. n-r 팩이잖아. 맞지?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와? 얘에서 얘 빼면 r 팩 나오나? 곱하기 나머지 n-r 팩 나오거든요. 같거든. 분모 같고. 요거 이해 안 되나? 요새 방금 이해 안 되니까. 풀어줄까요? 주, 나열해서. 네. 자, 봐. npn-r은요. npn-r은. 아니. ncn-r은. npn-r을 n-r팩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이거 왜 같아요? 원래 공식 npr은 쌤 이거 분모에 팩토리얼 줬고요. 아니 뭐 미안. 얘 n 팩토리얼 줬고요. 분모는 얘에서 얘 뺀 거 줬죠. 맞아요. 맞나? 네. 얘 pn-r 줬지? 네. 아, 내 지금 뭐하고 있나? 미안합니다. NCPR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 자, 다시 미안합니다. 이거는 R팩을 NPR로 만든 것 같지? 네. 맞나? 네. 요거 같잖아. 네. 맞지? 네. 이거 세 개 다 똑같잖아. 네. 그럼 얘도 똑같지? 네, 네. 똑같겠지, 공식대로 가면. R 대신에 MR를 집어넣었으니까. 네. 그럼 얘 풀면요. 자, NPR은 어때요, NPR? NPR부터 먼저 적자. NPR 뭔데요? N 팩토리얼 적고 얘에서 뺀 팩토리얼인가? 네. 맞나? 네. 그리고 뭐예요? R 팩분의 1입니까? 네. 예. 맞아? 네. 얘는요? 요거 적어보죠, 요거. 얘는요? 일단 N 팩 맞지? 네. 요거는 그대로 적힐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얘에서 얘 뺀 팩토리얼을 가야 되지? 네. 그러면 N에서 이거에 팩토리얼 되는 거 아이가? 빼면?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적어야 되지. 맞아요? 네.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면 돼? R팩. R팩 나오잖아. 네. 그러면 분모가 똑같다 아이가? 그렇네. 분자도 똑같지? 네. 따로 내려가면 같다는 거야. 그래서 7C5는 뭐라 바꾼다? 7C로 푸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계산상. 6C3은 6C3 똑같네. 6C2는 6C4 100C 90분으로 써. 그럼 이거 미신적 하고 있어야죠.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6 해가 다시 뭐99 곱하기 98 곱하기 6제가 된단 말이야. 패턴이니까.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뭐 어때 이거 100C1이니까 쓰면 100이에요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자, 일단은 조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다 순서는 쓰다 보면 나오는 거고 조합이라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시 합시다. 조합이라는 게 뭔데요? 뽑아서 뽑는 걸로 끝나는 거야. 순서 의미 없어. 네. 맞지? 그걸 포인트로 잡아. 순열은 뭐고 순서가 있는 거. 조합은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럼 다시 본다. 이거 경우의 수에 여기 나온 게 순열하고 조합이요. 꼬아져 있는 어려운 문제는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알겠나? 내용이 빠져있다고. 자, 일단 NCR이라는 건 이렇게 적히긴 합니다. 오? 이거 뭐고? 6C3인가? 네. 6C3은 뭔데? 잘 봐, 어떻게 하는지.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3개지를 네.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예요. 왜 6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까? 이게 뭔데? 6P3이거든. 맞나? 네. 얘는요? 4P1을 뭐로 나눈 건데 1 팩토리얼로 나눈 거지. 네. 그런데 4P1이 뭔데요? 4 1팩은 1. 그냥 4죠 답은. 다시 얘는요? 9C0은요? 1입니다. 무조건 연합하면 1이세요. 알겠니? 조합이든 순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는요?
88은요, 봐봐. 1. 88은 원래대로 따지면 뭐 하는 거야, 이거? 8P8이가. 그리고 8팩으로 나눠줘야 되지. 네. 맞나? 8P8이 뭔데? 8팩 아니니? 8팩이잖아. 네. 약분하면 뭐돼? 1. 근데 그렇게 안 푼다고 이제 어떻게 한다? 8C 0하고 똑같다고. 왜? 두 개 더해서 8만 만들어주면 돼. 아까 얘기했던. 봅시다. 이거 나왔죠, 그래서. 나왔죠? 뭐라고? 요거 뭐입니까? 네. 요거는 NCR입니다. 맞죠? NCR은 NCN-R하고 갖다 돼 있어요. 네. 맞지? 이거는 미친 듯이 씁니다. 2번은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시험 실제로 정리할 때 많이 써먹는 내용이고. 아니, 많이도 아니야. 이게 나중에 뭐로 나오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면 그때 되면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이거 그냥 증명만 적어주는 건 너보고 당장 외워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 네. 맞잖아. 이거 씩 다 적어. 아까처럼 다 쪼개고 막 다 적어. 아, 갔구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외우기 힘들잖아. 맞지? 내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해줄게요. 이거는 지금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해됩니까? 네. 자, 한번 해봅시다. NCR입니까? 네. NCR이가. 자, 본다. NC2라고 적혀있죠. 맞지? 얘는 뭔데요? 자, 본다. N하고 N-1하고 두 개 곱한 다음에 뭐로 나눴더니 2 곱하기 1로 나눴더니 뭐가 됩니다? 21이 됩니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맞아요. 네. C는 그 개수만큼 나눠주라 했잖아. 네. 얘가 2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죠. 내가 2팩을 안 적은 것 뿐이야. 그냥 2 곱하기 1로 적은 것 뿐이야. 네. 그러면 N-1은 얼마인데요? 40입니까?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2는 0이네요. 네.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n 마이너스 7 n 플러스 6은 0이에요. 따라서 n 얼마 돼야 돼요? 7. 7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6은 음수니까 나올 수가 없죠. 2번 10cr은 10cr 마이너스 6하고 같다 왔지. 맞나? 네. 그럼 이거 식 어떻게 정리합니까? 10cr이 뭔데요? 이거 생각해봐. 쌤, 얘랑 얘랑 같으려고 하면요. R이랑 R-6이랑 같으면 되나? 네. 맞나? 근데 같을 수 있니? 같을 수 있니? 안 되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순열주와 순열에서는 뭐가 생긴다고? R이랑 R-6이랑 나오면 10은 돼,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 6C2랑 6C4랑 같다니까.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앞에다 만들어줘야 돼요, 같은 거는. 8, 아까 저었다 88이나 내가 8C1이랑 같다는 하는 이유가 얘들 둘이 더해야 8 된다, 이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두 개 더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 10. 나온다. 그러면 2R이 16입니까? 네. 그럼 R은 얼마 돼요? 8. 됩니까? 네. 3번 봅니다. NC3은 NC6이랑 같나? 네. 맞죠? 네. 그럼 얘는요,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NC3이랑 NC6이랑 같다는 말은 N은 뭔데요? 9라는 거죠, 9. 무슨 말 이해돼? 네. 바로 안 좋고, 바로 보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기본이니까. 이거 뭔지 알죠? 3 더하기 6이 N이란 말이잖아. 네. 맞죠? 4번은요,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쌤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내용이죠. 조합의 수, 경우의 수에서 내가 뒤쪽에 나오는 그걸로 갑시다. 했기 때문에 4번은 놔둡시다. 됐어요? 네. 식으로 적어서 풀면 되는데, 귀찮잖아. 604번 봅니다. 문제에서 뭐 되어있어요? 한 반에 학생 4명과 1반에 학생 4명과 2반에 학생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4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지. 네. 자, 이거는 반 의미 없죠? 네. 그냥 4명 뽑는데 총 인원수 몇 명 있어요? 총 인원수 몇 명 있어요? 10명. 10명 중에 4명 뽑는 경우는 10C4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10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는 10P4로 가야 되지만 그냥 뽑잖아! 맞지? 끝입니다. 10, 10, 3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적으면 어떻게 10, 9, 8, 7, 4개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해서 다 4번입니다. 알겠어요? 계산하면 뭐 위에 뭐 10P4에 4팩 이런 거 안 적는다고 나중에 되면 그거는 그냥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기호일 뿐이고 계산할 때는 어차피 똑같이 해야 돼. 맞지? 약분합시다. 이거 왜 날아가 팔아라 가나?
이거 날아가면 참 날아가나? 네. 210대죠. 됩니까? 네. 쌤, 얘는요, 잘 들어. 2번 어떻게 되냐면, 1반 중에 한 명과 2반 중에 세 명을 뽑아래. 네. 총 4명은 뽑긴 뽑지만, 1반 중에 몇 명을 뽑고? 1명 뽑으래. 그러면 4명 중에 1명 뽑고, 그리고 연속으로 일어나죠? 2반 중에 63. 1명 뽑으래요. 그러면 쌤, 얘는요, 앞에 4입니다. 1은 나눠줘봤자 그 놈이니까, 맞지? 네. 곱하기. 얘는 뭔데요? 6, 5, 4, 3, 2, 1입니까?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4 곱하기 20이가 네. 얼마 돼요? 80. 됩니까? 네. 그럼 얘는요, 쌤, 4명을 학생을 모두 같은 반에서 뽑는 경우에. 자, 그럼 여기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까, 이게?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뭔데요? 1반에서 모두 뽑는 경우. 더하기. 두 번째 경우죠? 2반에서 모두 뽑는 경우. 1반에서 모두 뽑는 경우는 뭔데요? 1반에서 모두 뽑는 경우는 뭔데요? 4명 중에 4명 다 뽑아야지 뭐. 맞아요? 네. 또는이지. 또는이죠. 1반에서 4명 뽑고 2반에서 또 뽑으면 안되잖아. 또는 2반에서 모두 뽑는 경우는 6시 3. 맞니? 네. 정리하면 1 더하기 내가 쌤 6시 4는요 62와 같아요. 그래서 15입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기 힘들다고. 6, 5, 4, 3, 4, 3, 2,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아마 6, 5, 2, 1. 이거 아마 똑같다고. 맞죠? 이거 낮고 나고 나면.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60에 왔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15대죠? 맞니? 네.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됐다. 됐어요? 608번, 608번. 농구선수 5마리랑 배구선수 6마리가 있대요. 맞나? 자, 어떤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특정한 놈을 뽑아놨다는 거잖아, 이건. 뽑으라는 말은 이거잖아. 야, 너 조 짜오는데, 니랑 니랑 같은 조 데리고 와봐. 니가 조 짜는데, 니랑 니랑 같은 조 데리고 와 뽑아봐. 하는 말은 누구들이 이미 포함하고 뽑으란 말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하여 뽑는다는 거는 뭐가 된 건데? 지정한 거죠 이미. 맞지? 그러면 두 명 뽑아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총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다섯 명하고 여섯 명 중에 몇 명 뽑아? 네 명. 네 명 뽑아. 근데 두 명 뽑아놨잖아. 네. 그럼 몇 명만 더 필요해? 두 명. 두 명만 더 필요하지. 총 몇 명 중에서? 11명. 아홉 명 중에서. 맞나? 네. 두 명을 뽑았으니까 아홉 명이 남았을 거고 그 아홉 명 중에서 두 명만 더 몰아내면 되네. 그게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얼마나? 36. 이게 조금 익숙하실 때까지 좀 해야 되겠죠?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1로 나누기 때문에. 그 다음 농구선수와 배구선수를 각각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하는 경우야. 맞나? 적어도 한 명. 맞나? 적어도라는 말이 뭔데요? 다 반대로 계산하라 말이죠. 그럼 얘는요 쌤, 전체 경우에서 뭐 빼면 돼? 농구선수와 배구선수를 한 명씩 각각 포함하는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모두 농구선수이거나 또는 모두 배구선수인 경우만 뽑아내서 걸러내면 되잖아. 이 경우 빼고는 최소한 한 명 한 명은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계산하면요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는 총 몇 명인데? 11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건데? 4명 뽑는 거네? 맞나? 네. 모두 농구를 뽑는 거는요? 5명 중에서 4명 뽑는 거네? 또는 모두 100으로 뽑는 경우는 60. 6명 중에서 4명 뽑는 경우는 빼버리면 되죠. 이게 농구 선수 중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농구 저 배구 선수 중에서 뽑는 거. 그게 배구 선수들만 뽑히는 거지, 걔는. 그러니까 이 경우만 빼면 되거든. 그러면 11, 14는요. 10자가 없어요. 11, 10, 9, 8이가 4, 3, 2, 1이가 빼기 뭔데요? 5, 4. 이거는요. 5, 1하고 똑같기 때문에 5입니다. 맞죠? 64는 62하고 똑같기 때문에 15예요. 맞나? 네. 계산만 하면 이거 4, 2, 8 날아가나? 네. 3 날아가나? 네. 그럼 얘도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30 나옵니까? 330에서 뭐 뺀다 돼요? 20. 20 뺀 거기 때문에 얼마 돼야 돼? 110.
정의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됐어요. 611번 볼까요? 611번.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 중에 어른 2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서 1렬로 세우면 돼요. 네. 맞나? 네. 근데 아까는요, 한꺼번에 뽑아가 정리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문제가 생겼죠. 어른 중에서 뽑아놓고 여섯 뽑아놓은 다음에 얘들을 다시 줄 세우란 말이잖아. 맞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일단 어른 중에서 몇 명 뽑아? 2명. 그러면 40입니까? 네. 곱하기 3명 중에서 2명 뽑나? 30. 맞나? 이제 몇 명이 생겼어? 내가 몇 명까지 뽑아놨어 지금? 4명 뽑아놨지? 네. 이제 그 4명 줄 세워야 돼. 4P3 맞나? 끝입니다. 계산하면 얘는요 6이가 얘는 3이가 얘는 24죠? 맞지? 네. 72 곱하기 6 4 4 3 2 마트는 개쪽인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그 다음 어린이 2명을 이웃하게 한대요. 맞나? 지금 문제에서 뭐한다? 어린이 2명을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인가?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한다? 묶어요. 일단은 4명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뽑은 상태에서 뽑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웃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네. 문제 이래는 거 아니지. 이 상태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지금 문제에서 뭐였다? 어른 3명과 어린 2명을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원래 문제가. 미안합니다. 어른 4명 중에 2명 뽑았으니까 뭔데요? 40입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어린이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 일단 32가 맞나? 그러면 봐봐 어른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웃한데 맞나? 네. 그럼 몇 명으로 봐야 돼? 이웃한데 어린 두 명 이웃한데 묶어 세 명 그럼 얼마? 3팩입니까? 맞죠? 3팩인데 여기 안에서 저렇게 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 2팩. 근데 저거 앞에 왜 곱해요? 뭐야? 3팩 곱하기 2팩 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3팩 곱하기 2팩 하면 어른이 네 명 중에 두 명을 뽑아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른 4명과 어린 3명 중 어른 2명, 어린 2명을 뽑아서 1열로 세울 때라고 했잖아. 그거 뽑아놓고 나서 저걸 또 해줘야 돼. 이웃인 거. 근데 6까지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웃. 맞아요? 네. 계산하면요. 4. 아니 4는 6. 3. 6. 2. 맞나? 666. 216. 맞죠? 됩니까? 됐어요? 계산은 못 따라온단 말이야. 계산은 안 따라오잖아. 곱하기는 쌤이 일부러 그냥 빨리 하는 겁니다. 누구도 하다 보면 되니까. 문제 식을 못 따라온다 하면 안 되고요. 식 적을 때 내가 그렇게 천천히 빨리 안 가잖아. 자, 615번.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중학교 때도. 봐봐. 직선의 개수지. 직선 뽑으면 봐봐. 직선도 조합이야. 직선 AB나 직선 BA나 딴 사람이 봤을 땐 똑같은 놈이야. 순서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면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9개에서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아홉 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지. 자 그러면 쌤 아홉 개 중에서 2개 뽑았어요 하면은 틀립니다. 왜 틀려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점 2개로 직선 그은 거랑 이점 2개로 직선 그은 거랑 이점 2개로 직선 그은 거랑 이점 2점으로 직선 그은 거랑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똑같은 직선이야. 맞나?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다 하나씩으로 조절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중복된 거 없앱시다. 뭐? OC 이 다섯 개로 두 개 뽑는 게 우리를 빼버렸어요. 네. 근데 쌤이 빼고 나니까요 빼고 나니까 이 직선이 없어져 버리죠 이제. 이 9C가 이거 막 해가지고 다 해놨지. 네. 그래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막 계속 중복되는 게 생긴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를 다 구해버렸어. 뭘로? OC로 다 빼버렸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거 없어졌지. 그래서 다시 뭐 해볼까? 한 개만 더 주면 되죠. 마지막 식사 한 개 밑에 깔아줘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네. 계산하면 9C 2는요? 36 마이너스 10 플러스 1
됩니까? 네. 됐어요. 두 번째, 세점을 이어서 꼭점을 얻는다. 맞나? 자, 봐라. 세점 이어서 꼭점을 얻는 거. 두 번째는 어차피 점 아홉 개 중에서 세 개 뽑아서 삼각형 만드는 거잖아. 네. A, B, C나 삼각형 A, B, C나 삼각형 B, A, C나 삼각형 C, A, B나 삼각형 A, C, B나 삼각형 B, C, A나 삼각형 C, B, A나 다 똑같지? 네. 맞지? 그러니까 뭐 한다? 세 개를 뽑아. 9, C, 3이죠. 그러면 얼마 돼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나? 계산하면 돼. A의 앞은? A의 앞은? 그럼 얼마 돼요? 84. 됐나? 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생겨요, 쌤. 여기서 이거 이거 세 개 뽑는 거. 이거 이거 세 개 뽑는 경우. 이거 이거 세 개 뽑는 거. 이거 이거 세 개 뽑는 거. 빼야 되지. 맞나? 그래서 모두 뺍니다. 5, C, 3 빼줍니다. 5, C, 3이 안 돼요. 3, 2, 1을 5, 4, 3 또는 5, 4, 2, 1로 해도 됩니다. 5, C, 2하고 똑같으니까. 네. 그럼 얼마 돼요? 10. 맞나? 네. 빼줍니다. 그러면 쌤, 2번 식은요, 84 빼기 12가 1 더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삼각형. 여기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잡아주면 안 돼. 아까는 1 더한 이유가 뭔데? 직선 구하라며. 여기서 직선이 나오니까 하나 잡았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가 이 삼각형이야, 이게? 한 개 더할 이유가 없죠. 얘를 갖고 만들어놓은 거는 절대 삼각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주면 안 돼요. 한 개 더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끝이에요. 다음 하는 거. 이해됩니까? 네. 어렵나? 자. 이제 애가 막 갔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아유. 대박 쉽죠? 내용만 안다면. 에이 뭐 너가 내가 얘기한 걸 다 믿지도 않잖아. 내가 신탁해봤잖아. 나 저거 사직도 그리고 나 좋아. 자 보세요. 자 봅니다. 갑니다. 일단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봤어요. 직사각형의 개수는 뭔죠? 직사각형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라는 말은 길이가 상관있어 없어. 없어. 직사각형이란 말은 길이가 같아도 내가 얘기한 가로, 세로 얘기합니다. 가로, 세로가 같아도 직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도 되겠지만 가로, 세로가 다르면 직사각형이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같아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여기서 말하는 사각형을 다 찾아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초딩 때 가면 어떻게 해요? 요거 몇 개? 아홉 개. 요거 몇 개? 다 찾았죠. 이렇게 찾았다, 아이가? 네, 맞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다 찾아가지고 했지? 네, 맞지?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직사각형 전략하면 선 몇 개만 있으면 돼? 네 개. 네 개만 있으면 돼. 맞나?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있으면 되지? 네. 맞지? 그럼 가로 두 개 고르자고. 가로 몇 개 있어, 여기? 가로가 몇 개 있어요? 세 개. 네 개. 네 개 중에 두 개 찾고요. 세로 몇 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중에 두 개 찾으면 직사각형 개수가 나오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이해만 되면 되죠. 어차피 이 선들 중에서 누가 고를까 아이가? 맞아요. 이 선들 중에서 두 개 고를까 아이가? 내가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쌤, 나는요 내가 지금 이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가로를요 얘랑 얘로 선택했어요. 세로를요 얘랑 얘랑 선택했어요. 그럼 이 사각형 되는 거 아이가? 맞아요. 맞나? 나는 얘랑 얘 선택하고요 얘랑 얘 선택했어요. 그럼 이 사각형 되겠지? 네. 맞지? 네. 그 조합하는 경우잖아. 근데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게 순서 의미는 없죠? 직사각형 이렇게 이렇게 끝나 이렇게 이렇게 끝나 어차피 똑같은 사각형인데. 맞죠? 그래서 얘만 계산하면 돼. 얼마 나옵니까? 36개 나옵니다. 외신 들면 세알이 못 들어가요. 자 근데 문제는 뭐 물었어요? 정사각형이 아닌 거 물었지? 맞나? 정사각형이 아닌 건 조금 귀찮습니다. 정사각형이, 그니까, 정사각형인 게 있잖아요. 정사각형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니까, 일일이 구해야 된다고. 단, 구하는 것도 방법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씩. 익하고 있으면 주의하는데,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 둘, 뭐, 이래가지고, 하나, 뭐, 익하고 있으면 안 돼. 네. 자, 방법으로 구합니다. 쌤, 1 곱하기 1, 가로 1, 세로 1 길이다. 했죠? 1 곱하기 1은 몇 개 있어요? 요거지. 네. 몇 개 있어? 아홉. 아홉 개 있습니까? 네. 맞나? 2 곱하기는 정사각형이니까 무조건 똑같이 나와. 자, 봐라. 여기 있나? 그러니까 쌤이 이거 아홉 개로 다 줄게요.
1 곱하기 1은 이쪽으로 몇 개 나와? 3개. 3개. 맞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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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나오지. 이쪽으로 몇 개 나와? 3개. 3개에서 9개죠. 네. 맞나? 2 곱하기 1은 이쪽으로 몇 개 나와? 2개. 2개. 이것도 이쪽으로 몇 개 나와? 2개. 2개. 이런 식으로 찾아라는 거야. 그림 그리지 말고. 오. 무슨 말인지 알겠나? 3 곱하기 3은 이쪽으로 몇 개 나와? 1개.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따라서 쌤 전체 이분을 만들 수 있는 사각형 개수가 36개였는데 직사 정사각형 개수가 몇 개 나와? 14. 14 나와? 네. 그래. 22. 됐나? 그래서 아, 얘는 뭐다?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 아닌 애들만 나온다. 그럼 학교 시험에서 나올 때 이런 거는 나옵니다. 뭘로? 요렇게 바로 물어보죠. 맞죠? 그럼 너가 자동 입고 구해놓고 이렇게 빼겠지. 하다 보면 바로 익숙해지겠죠. 됐습니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됩니다.